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 그는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걱정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잘 맞추는 신통한 유태인 예언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 예언자를 불러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언자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유태인의 명절에 죽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날이 어떤 명절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다오. 다시 예언자가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죽는 그날이 바로 유태인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고 정의를 세우는 심판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끝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푸는 심판이지요.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기에 보편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할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어서 심판합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심판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것도 아니며 때로 의인들도 함께 고통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악인과 선인이 완전하게 구분되고 분명히 악이 드러납니다. 최후의 심판이 언제인지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짜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깨어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죠. 깨어 있다 하는 말은 마치 도망자가 쫓기면서 총을 머리맡에 놓고 잠자는 것 같습니다. 잠결에 작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눈을 번쩍 뜨고 총을 집어들 것입니다. 혹은 아이가 뒤척거리기만 하여도 눈을 떠서 젖을 물리는 아이 엄마와도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죄에 빠질까, 신앙이 떨어질까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집안 살림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인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다면 주인은 그 하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이 주인이 천천히 올 것이라 생각하여 술친구들 청하여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하인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깊은 숲속 동물왕국에 무서운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발톱이 날카롭고 포악하여 숲속 동물들을 괴롭혔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여우가 꾀를 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물들은 사자굴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긴 사자는 매일 굴 앞에 놓이는 먹이만 기다리며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놀고 먹기만 하던 사자가 발톱도 무뎌지고 이빨도 상하고 몸도 비둔하여 빨리 달릴 수 없게 되자 숲속의 동물들은 힘을 모아 사자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불의로 얼룩져 있는데 정의로운 사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안주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평안하다고 하여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 오실는지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